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킹덤 러시 프론티어 폭풍완초 캠페인 영웅 강철 순서대로 가보죠. 얘가 5번이야, 5번. 그쵸? 이 판이 어떤 판이더라?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오늘 엄청 많이 주네. 그냥 대충 잘 모르겠으면은 미사일 깔면 대충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요쪽 저쪽이니까 마지막 나가는 길만 막아놓고 고. 아이고, 지나갔네. 지나갔어. 왜 개꿀인데요? 여기 깔면 안 되고 여기 깔아야 되는 거잖아. 친구가 아래 담당이긴 한데 지금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곤드래곤이 위로 가도 사실 똑같긴 해요. 화력이 비슷할 거야 아마. 더 셀지도 몰라요. 자기 서 있는 위치에 까는 게 아니라 던져서 까네. 얘네가 일로 상륙을 해서 어디로 가려나? 야, 이 선장님은 개꿀이다. 자기는 맞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네? 파도 강습병. 저것이 바로 파도 강습병. 상어는 그냥 내려주고 가나 봐요?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때렸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왜 때렸을까요? 혹시 무슨 특수 능력 같은 거 있을까? 이거 쏙쏙 불러도 되겠는데? 아래는 사냥개만 나오나 봐요. 리밀에 때려줍시다. 공중 공격을 해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잠깐만, 큰일 났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건 정말 기분 나쁘거든. 차라리 싸우듯 죽거나 그럼 모를까. 지나가는 게 뭐야? 너무 억울하죠. 여기 잔챙이들이랑 숙지나갈 확률이 꽤나 높으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계속 나오는 거구만. 숙지나가라고. 원장님 뒤로 불러야 될까요? 그냥 앞에서 지뢰나 깔고 있으라고 그러면 되겠지. 완전 타워네, 타워. 수중 타워. 저거는 또손좀 봐줘야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
그놈 또 나와버렸네. 어? 여기서 나오네? 손쉽게 막아주는 애들이 아닌데? 그리고 얘가 더 중요하죠. 계속 땅속에 들어가서 회복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회복하고 이게 미리 못 막는 건가 봐. 괜히 막으려고 노력을 했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차피 뒤에서 막지. 얜 또 뭐야. 최고급 물리 방어력. 대포 공격의 면역. 조졌네? 본드래곤이 마법 공격이긴 해. 아니 근데 공격을 해야 말이지. 안 보여?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고요. 마법사 타워를 방금 여기다 신설했기 때문에. 야 대포 공격 면역 쩐다. 너 혹시 일반 공격이겠죠? 80에서 100이야? 공격력 왜 이렇게 세? 아 이거 범위가 넘어갔는데요 이제. 본드래곤이 얼마나 더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줘. 마법이 또 하나 있겠네. 저것도 마법이죠. 본드래곤 공격 안 하는데? 아 이게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약간 눈이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미리 때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회복해버리던데? 불판도 마법이긴 한데 오바겠죠. 잠깐만 아래에서도 나왔잖아. 아 잘못 때렸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뭐 또 숨는 건 아니겠지? 바로 집 앞에서? 그럼 버그죠. 안 잡으면 그만이야. 요거 뒤로 날려봅시다. 허리케인 킹론상 하드 카운터인데. 아 위로 나오셨네. 괜찮아요. 버섯돌이 소라게가 문제지, 버섯돌이가 아니라. 다른 놈들이야 뭐 있어요. 회피 많이 하시고요. 이게 숫자로 밀어붙이면 사실 쭉 지나갈 확률이 너무 높아지긴 하는데 본드래곤이 또 새끼도 깐단 말이야. 너무나 완벽하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앞에 무슨 일 많이 하고 있겠지? 통계 같은 게 있어야 돼. 무슨 대표가 혹시 잉여가 아닌지. 얘도 뒤로 날리면 괜찮겠네요. 와 꽃게한테 두 방샷이네. 미사일 이상한데 낭비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애 때리세요, 뒤에 있는 애. 315, 비싸긴 하다. 상당히 비싸긴 하네. 그래도 하기로 했으면 한번 해봐야지. 궁금하잖아. 어맨 병사만 주구장창 나온다고 합니다. 나가. 폭풍을 일으켜 부하들을 지원합니다. 폭동을 일으킨다고 그런 줄 알았네. 우리 편 베이지는 그런 스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거 번쩍번쩍하면은 데미지 들어가는 거겠지? 타워가 안 쏴지는 게 아니라? 어우, 전기 맞는 거 보소. 되게 센가 봐요, 그리고. 영웅이 꼬라박을 정도면 엄청 센게 분명. 엄청 센게 분명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바로 앞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을 해. 반칙이잖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웨이브가. 깜짝이야. 마지막 웨이브인가? 하고 슬쩍 봤는데, 한참 남았어. 전투 사냥개 30마리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요? 잠깐만. 이쪽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선을 아래로 끌어놓고 위에서 개딱지가 나오네? 요걸라도 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뒤에 마법 아무것도 없거든요? 큰일 났네. 레인 오브 파이어 한 방에 안 죽던데. 미사일에 맞진 않는데 기절은 하네요. 어맨 파도 강습 나가. 여기 놀랍게도 음습은 스킬들이 아닐까? 마법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죽였네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어맨이 위에서 난리를 치고 있군요. 마법 면역이었어, 저건 또. 가지가지 하시는구만. 그러면 우리 본드래곤이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스킬 맞으니까 죽는데? 스킬은 마법도 아니고 물리 공격도 아니고 그냥 절대 판정인가 봐요. 특이한 판정인가 봐. 본드래곤이 마법 공격인데 상관없이 죽네요. 쏘지 말자. 그 정도로 급하진 않아.
바로 저희 마법 공격 무효지만 마법 공격 무효가 아니죠. 방어력이 매우 높지만 또 마법 공격 무효인 놈도 있거든. 바꿔줘야지. 한쪽에만 너무 올인하면 안 되죠. 오, 타워를 다 무력화시킬 놈들이 잔뜩 나왔군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레인 오브 파이어로 막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뾰족한 손은 안 보입니다. 지금 쏘면 안 되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실화냐? 여길 이렇게 지나가 버리네? 반칙이지, 그건. 누가 봐도 반칙이죠? 버그죠? 뭐 안 보이는데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 아니야? 와, 구름 밑에서 에너지 나는 거 봐. 어떻게 가고 있나요? 아! 불렀는데. 잔뜩 불렀는데. 딱 다 뒤질 뻔했는데 얘 개딱지가 살려줬다. 얘 보고 앞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구름에 안 닿았어.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쏩시다. 축포. 그렇군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영웅 모드. 3,000원. 파도 강습벽. 붉은 지느러미 용사. 여기가 일단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도 들어가니까 요충지기네요. 높아서 나가기 신경을 좀 써주는 게 맞고. 미사일 두 개 깔고 마법은 어떡하죠? 나중에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럼 미리 생각을 해. 와, 세네 생각보다. 아, 선장님이 오자마자 폭탄 펑펑 터뜨리니까 상당한데? 아니, 너무 뒤로 갈 필요는 없어. 야, 폭탄 일렬로 이쁘게 잘 깔았다. 두루룩 하고 다 밝혔군요. 곤드레곤이 데미지가 평타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20에서 59, 얘는 80에서 100이야. 아, 엄청난 보조 영웅이다. 잘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별로 체감은 안 되거든요. 일단 미사일이 해결이 되었고. 오며가며 맞을 수 있도록 뒤에도 좀 준비를 해줍시다.
찾고 있는데 돈 생기면 어떻게든 되겠죠. 아래로만 안 지나가면 좋겠는데. 보이구야 선생님. 뒤지는 줄. 이건 쏘읍시다. 어머 이건 써야 돼. 요게 중요할까요 지금? 중요하지 뭐. 이제 마법 저거 어떡하냐. 항상 뒤늦은 후에. 이 악물고 버티다가 레인 오브 파이어로 죽여야 돼. 좀 한심한 노릇이죠. 지체 폭발은 마법 공격이 아닐까? 이거 좀만 업그레이드 하면 닿을 것 같은데. 안 닿네. 어, 닿는다. 아름 게이득이었고. 시체 폭발은 마법인 것 같아. 파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이걸 써주긴 써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걔 나오는 거 맞아? 마법사 안 나오면 사실 파워 무력화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와, 이 바닷가 되게 깊은가 봐요. 우리가 쑥쑥 나오네, 쑥쑥 나와. 회오리 바람이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큰 억제력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요거 하나는 하자. 뭐 어디서 나온다는 표시가 의미가 없어. 쟤네가 다 그냥 아무데서나 나와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위치 같은 거 개무시하고. 킥 배송하는데 어떻게. 아 나오네 마법사. 미리 가서 때리면 여긴 상륙할 곳이 없으니까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죽였다. 여기서 묶어놓... 아! 레인 오브 파이어 쏠 뻔했네. 눈이 안 나가게 생겼냐고. 얘랑 얘랑 뭉치면은 쏠려고 그랬는데 어 병사가 다 죽어가지고 위험해서 안 되겠네.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병사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차피 돈도 없지만. 거기다가 딜로스 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지금은 딜로스 아니야. 매우 쳐라. 그냥 다 퍼래?
회오리 효과 확실하구만. 빠꾸도죠, 빠꾸도. 잠깐만. 이쪽에 마법이 준비가 된 게 아니었네? 분명히 찍은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찍었나봐요. 거기 조금만 막아봐. 완전히 죽이라고는 안 할게. 정말 약소하게 막았네? 저거보단 더 세게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허, 어쌔신 다 죽는다. 여기 스킬들인 것 같아요. 아닌가 봐. 아, 여기 신경 조금만 써줄걸. 계속 지나가니까 되게 아쉽네요. 얘는 마법도 없는데.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돼. 이게 다 빵딜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놈도 때릴 때도 있는데 약간 눈이 삐꾸래가지고 사거리에 있는데도 못 때리는 경우가 꽤나 많아. 어? 왜 안 익지? 불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안 익네요. 비슷하고요. 잠깐 또 있어? 대포 쓰지 말라네. 요 포세이돈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포세이돈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센지도 잘 모르겠고, 뭐 가늠이 안 돼요. 이제 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일로 올 수 있네. 이 아래 닿네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시체 바를 좀 세워보고요. 여기도 시체 바를 좀 세워보고 분위기 봐가면서 합시다. 이게 말이에요. 뿅. 얘만 죽이는데 쓰면은 뭐 본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시는지 참. 아니 좀 그냥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요긴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신뢰를 줘봅시다. 안 죽네. 저거 한 방에 죽이려고 업그레이드 한 건데 사실은. 한번 풀업하면은 마법사 한 방에 죽을 것 같아. 풀업 믿어봅시다. 잠깐, 이거는 마법 면역이잖아. 따볼까요, 그래도?
마법 면역이라도 맞네. 아, 이거 죽일걸. 한 방에 죽으니까 좋네. 죽으니까 좋네요. 전용으로 써야겠다. 저 마법사 전용으로. 예, 빨리 차징해 주세요. 무조건 쏠 테니까 딱 좋네. 껍질 벗기기, 소라 껍질 벗기는 용. 저는 이 끝에도 마법 타워가 있어가지고 힘을 좀 쓸 거예요. 그래도 그쵸? 꽃게가 아까처럼 무적 보스를 뽐내진 않을 거야. 무적인데? 230원 없니? 편안하진 않네요. 편안할 줄 알았는데 편안하진 않아. 이건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안 써도 되겠죠? 이쪽에 시체가 많이 쌓이긴 하는데 금방 사라져가지고 딱히 방어막이 있는 느낌은 아니네요. 일단 잘 맞고 있습니다. 찌질하게 조금이라도 더 때려보겠다는 의지. 엄청 큰 도움은 주진 않지만. 왜 큰 놈이 하나도 안 나오지? 긴장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1500원이나 썼는데 놀리는 게 맞아? 뭐라도 써야 본전이 아닐까요? 이거 왠지 낚이는 것 같은데. 왠지 낚이는 것 같은데요, 저거. 아, 죽이지도 못했어. 그래도 뭐. 거의 죽여놨죠. 이 정도면 훌륭한 게 아닐까. 얘가 다 죽이네, 그냥. 힘들게 쌓아놓은. 아, 이건 또 마법 면역이잖아. 잠깐만, 어디 가세요? 깜짝이야, 씨. 마법 면역이지만 쓸 수 있는 게 마법밖에 없어요. 파이어도 없고. 어? 안 죽네 이거 한 방에? 희지메 일격으로 쓴 건데 큰일 났는데. 여기 너무 파이어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엄청 커. 야,
선장님까지 불러오게 될 줄은 몰랐다. 선장님 왜 공격 안 하세요? 못 가네? 얘라, 아이고야. 이게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내일 잊지 마.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